네, 라찬스 시간입니다. 마감 전에 공략하면 좋은 종목들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그 전에 목표가 도달 종목부터 체크해보겠습니다. 김영애 전문가의 추천 종목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1차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당시에 매수가가 11만 5,200원이었고요. 목표가는 13만 원이었는데 오늘 19% 넘게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13만 2,800원까지 올라섰습니다. 수익률은 15.28%를 기록합니다. 네, 오늘은 토마토 투자 클럽의 신상원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지금 바로 연결해 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상원입니다.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추천 종목부터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지난주에도 로봇 테마가 아니죠. 조선 테마가 상당히 강했을 때 시가총액이 조금 작은 종목으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1승을 들고 와주셨는데요. 오늘도 1승이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추천해주신 이후에 3거래일은 상승을 했다가 조금 조정받은 뒤에 오늘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아직까지 목표가 도달하지 못했는데 이 종목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추세적인 흐름에서는 거래가 이 바닥권, 지금 어떻게 보면 주가 바닥권이거든요. 오르락내리락이 좀 나왔어도 그 구간 안에서 좀 있기 때문에 전략은 그대로 유지하는데, 아쉽게도 이번 주에 지난주죠. 지난주 금요일 이후에 조금 이제 한 5%, 6% 올랐나요? 그러다가 저항을 좀 맞췄는데, 다른 것 때문에 저항 맞은 게 아니라 이 개별적인 악재가 나오거나 그러진 않았고, 시장의 흐름이 이번 주 내내 보시다시피 좀안 좋은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적인 수급이 좀뭐 쏠림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랬지만, 오늘 또 다시 공교롭게도 지난주하고 비슷하게 조선주에도 살짝은 들어왔어요. 오늘 로봇주가 막판에 이렇게 막 힘을 내고 있고 그러긴 하지만, 조선주에도 1승 말고도 삼성중공업이라든가 하나오션, 미포조선, 현대미포조선의 시세가 좀 살짝 다시 반등을 시도하는 흐름 나왔습니다. 지금은 크게 시세 나온 것도 별로 없는 거고요. 어쨌든 밀리지 않은 게 다행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낫고, 또 차트의 흐름을 봐도 아직은 바닥에서 소위 말하는 정배열로 가는 그 구간의 이 중간 단계를 막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대로 전략 유지하면서 목표가까지 좀 여유 있게 대응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주참 변동성이 강했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테마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에 이어서 그 이번 주 내에 흐름을 한번 살펴본다면 상승을 했다가 다시 한번 조정받는 구간이 있었는데요. 오늘 다행히게도 조선주로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전략 그대로 유지하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추천 종목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오늘은 이녹스 첨단 소재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녹스 첨단 소재를 들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차트를 보는 방식은 개인마다 다 다르지만, 제가 이제 요즘에 특히 보는 거는 실적들이 저점을 통과하는 과정에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기반된 애들도 있고, 또 실적이 성장을 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그래도 적자를 모면하고 흑자를 유지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다 선반영돼서 먼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아까 그 1승도 말씀드렸지만, 1승은 아직 바닥을 완벽하게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이녹스 첨단 소재는 차트의 흐름을 보더라도 저점에서 이제 정별을 만들면서 가려는 그 길목에서 거래가 한번 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그 OLED 관련 FPCB용 소재, 반도체 패키지용 소재를 만드는 그런 회사고, IT 소재 전문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면 거래 들어오고 나서도 밀림이 조금 지금 나와 있지만, 이 자리에서 반등의 흐름이 좀 나오려고 시도를 어제 오늘 좀 수급들이 조금씩 들어옵니다. 아직은 거래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에 거래량이 좀 폭발이라고 해야 되나요? 최근 한 6개월 흐름에서는 가장 많은 거래량이 나왔는데, 이 회사도 실적이 좀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양호한 편이고, 또이 업황, 이 회사가 산업 영역에 있는 OLED TV 물량이 좀 회복되기 때문에 이 수혜도 기대가 되고 있고, 내년에 이제 신규 고객 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된다는 예상도 가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또 기대감에 좀 머물러 있긴 한데, 이 회사 이녹스 리튬을 또 갖고 있죠. 그래서 리튬 관련해서도 좀 이슈가 좀 있고, 그래서 향후에 주가에 좀어 방향성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2분기에는 양호한 실적을 좀
거뒀습니다. 2분기 매출이 전 분기 대비 한 50% 가까이 증가해서 이제 1,200억 정도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를 좀 웃돌고 그리고 이제 환율에 대한 이 개선된 영향을 받아서 실적들도 이렇게 계속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3분기도 전망은 가이던스는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회사가 계절성이 좀 강하기 때문에 TV 관련해서도 하반기로 갈수록 좀 TV가 뭐 잘 팔리게 되면 요즘에 OLED TV 좀 많이 팔릴 것을 예상을 좀 많이들 합니다. 경기가 이제 좀 안 좋더라도 개선될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이슈에도 좀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추천 종목으로는 이녹스 첨단 소재 들고 오셨는데요. 실적도 개선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2차전지 소재 관련해서도 신사업 분야에 대한 성장의 기대감이 또 들어오는 쪽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에 대해서는 또 증권가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4분기까지 어닝 서프라이즈는 지속될 거고 주가 자체가 지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 가치 재평가가 참 필요한 종목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이녹스 첨단 소재의 매수 전략은 어떻게 잡으면 좋은지 매수 전략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뭐 증권사나 리서치사들의 그 목표가만 봐도 상당히 높아요. 근데 일단 저는 목표가는 49,000원을 먼저 1차로 설정을 하고 대응하면 될 것 같고 진입 전략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현재가 이하로 해서 최근에 이 양봉 여기 초록색 선으로 이렇게 그어놨는데 한 41,000원에서 오늘 종가 기준에 턴이 그 구간이 온다면 진입이 가능하다 봅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34,500원. 그게 이제 바닥권이라고 봐요. 아예 거기가 만약에 깨지게 되면 다시 추세가 망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손절가는 반드시 지켜주고요. 그다음에 1차 목표가를 달성하게 되면 우리가 모두가 바라는 상당한 수준까지도 목표가를 상향해서 올라가는 전략으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네, 매수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매수가는 41,000원에서 종가 이하까지 분할로 한번 접수해보시고요. 목표가로는 49,000원 제시해주셨고 손절가로는 34,500원 제시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49,000원 제시해주셨는데 이게 도달하게 될 경우에는 상당폭의 상승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점을 얘기해주신 만큼 이 점까지 참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 6시 위클리 투자 노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6시에 위클리 투자 노트에서 뵙겠습니다. 라는 말씀까지 해주신 만큼 이 점까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공개 방송 일정이 추가적으로 있는데요. 이 내용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신기수 전문가의 오후 4시 유튜브 라이브 공개 방송 일정이 있습니다. 본격화될 종목 장세 최고의 전략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이 공개 방송 일정까지 반드시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스트 찬스 시간이었습니다.